안녕하세요.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분사구문에 대하여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 분사구문은요, 중학교 3학년 시험에서 출제되는 게딱두 개입니다. 이두 개와 그 다음에 기본적인 분사구문의 원리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 여러분, 이 분사구문의 해석은 딱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선 분사구문의 형태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요? ing로 시작하고, 콤마 나오고, pp로 시작하고, 콤마 나오고, 이게 분사구문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T에 주어 동사 나오고, 콤마 ing, 그 다음에 콤마 pp. 이게 바로 분사구문의 기본 형태입니다. 해석은 쉽습니다. 분사구문 해석 아주 쉬운데, 일반 선생님들이 잘, 이거 해석하는 방법을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가장 쉽게 1분 만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ing로 시작하면 기본적인 해석이 뭐뭐 해서야. 이게 98%야. 근데 뭐뭐 해서로 해석이 해봤더만 약간 이상하네. 그러면 일지라도로 해석합니다. 이게 약2% 정도입니다. 이게 98%, 2%예요. 자, 이들은 여러분 수동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어조사야. 이걸로 이상하면 일지라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시요. 자, 콤마 뒤에 이렇게 ing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98%가 이거 뭐뭐 하면서로 해석을 하면 다 맞아떨어져. 근데 뭐뭐 하면서로 해석이 하니까 이상네. 그러면 약2% 정도가 and 동사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PP도 똑같아요. 뭐뭐 되면서 이상하면 and 동사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직접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g로 시작하고 뭐가 나왔어? 이렇게 콤마가 나왔어. 그러면 받아서야. 근데 no가 있잖아. 이게 부정의죠? 이렇게 받지 않아서. 자, 답장을 받지 않아서. 함은 썼다. 그녀에게 다시. 해석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ed로 시작할 때나, 여러분, ed로 시작하면 앞에 being이 생략된 게 기본 형태인데, 이건 무시해서인데, neglect는 무시하다잖아. 근데 ed니까 수동의 느낌이야. 이게 무시되어져서라고 해석을 해야 돼. 이게 무시당해서, by her boyfriend. 그녀의 남친에 하여 그녀는 화났다, 빡쳤다. 이 정도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한번 더 해볼까요? 쓰여져서 급하게 그 책은 결점이 없다. 말이 돼요? 쓰여져서, 급하게 쓰여져서 그 책은 결점이 없다. 이상하잖아요. 급하게 쓰여졌으면 결점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걸 양보를 하는 거야. 쓰여졌을지라도 그 책은 결점이 없다. 자, 다음에 문미에 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숙녀는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콤마 ing, 뭐뭐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자, 우리의 기차는 떠났습니다. 부산을 8시에 도착하면서 서울에 12시에. 이상하지 않나요? 부산을 8시에 떠나가지고 서울에 도착하면서 12시에. 말이 안 돼. 논리에 어긋나잖아요. 이럴 땐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and 동사를 하면 돼요. 다시 해석해 봅니다. 우리의 기차는 떠났습니다. 부산을 8시에, 콤마, 그리고, 콤마,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12시에. 자, 10번. 그 남자는 토론했습니다. 그 문제를 PP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콤마, PP. 뭐뭐 되면서, 만족되면서, with a result. 그 결과에. 여러분, 우리나라말은 수동을 쓰지 않죠. 그러나 영어는 수동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만족하면서가 예쁜, 우리나라말로 예쁜 표현인데, 이렇게 만족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해석 다시 해볼까요? 그 남자는 그 토론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만족하면서 그 결과에. 이게 바로 분사구문의 기본 해석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이 부사절을 뭘로 고치는 방법을, 구로 고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사절을 구로 고치는 방법을 바로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그래요. 부사절이라는 것은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것을 우리는 부사절이랍니다. 이걸 구로 고쳐요. 이때 구는 ing. ing를 구라고 하면 됩니다. 단어가 두개 이상인데 주어 동사가 있으면 철, 없으면 구라고 합니다. 자, 영어에서 여러분 접속사의 종류는 이렇게 이양 시조부가 있어요. 이, 양, 시, 조, 부. 이렇게 이양 시조부요. 자, 이양이 시집을 가면 조부모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양 아닙니다. 정양 아닙니다. 박양 아닙니다. 이양. 이양이 시집을 가면 조부모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접속사의 종류 이양 시조. 자, 여러분 이런 접속사를 구로 고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여러분 접속사를 무조건 생략을 하면 돼요. 문장에서 여러분 부사절을 찾아봐라. 이게 부사절이야. 왜? 이게 as가 접속사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이 이게 부사절이야. 왜? 이게 접속사니까. 일단 부사절을 여러분 찾을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부사절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접속사를 제거해.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주어와 뒤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를 봐봐. 똑같죠? 그럼 뭐예요? 이렇게 생략을 하는 거야. 이렇게. 주어 1과 주어 2가 같으면 생략. 뭐 틀리면 써주면 돼요. 그럼 이 접속사도 마찬가지로 접속사를 생략했는데, 아,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어때요? 생략?
안 해도 돼요. 굳이 반드시 생략해라. 이건 없습니다. 자, 다시요. 접속사 제거. 주어 이거하고 주어 이것이 같으니까 제거.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ing. 이 시제하고 이 시제가 지금 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동사의 원형에 ing를 쓰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접속사 제거. 그 다음에 주어요, 주어. 이거 주어하고 같으니까 제거. 이렇게. 그 다음에 뭐요? 동사의 원형에 ing. 이렇게. 이 시제와, 그 다음에 이 시제가 같으니까. 그럼 이번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부사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자, 접속사 제거. 그다음에 이때 나오는 주어 it과 뒤에 나오는 주어 i가 틀려. 틀리면 어쩐다고? 써준다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다음에 시제를 봐봐요. 시제. 이때 나오는 시제가 지금 was란 말이야. 과거. 근데 여기도 뭐요? 과거야. 그러니까 뭐요? 동사의 원형에 ing 형태가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동사의 원형에 being. was의 동사의 원형은 p, ing로 고치니까 p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가 달라서 이렇게 써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얘는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해석해 볼까요? 자, 이때 비인칭 주어 있으면 날씨를 나타내요.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이어서 나는 나갔다 바깥으로. 어렵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해석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절을 구로 고치는 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절을 구로 못 고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해석이 안 되는 학생. 자, C번으로 갑니다. C번은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부사절이 어디 있어?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이 end가 있는데 이 end는 부사절이 아닙니다. 등위절인데 그냥 부사절이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뒤에 있다고, 뒤에 이렇게. 그러면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죠. 앞에 나오는 주절을 그대로 쓰고, 자, 접속사 제거. 자, our express train하고 it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제거. 그 다음에 시제를 봐보니까 left, 과거, 그 다음에 과거. 동사의 원형이 아닌지. 그래서 arriving은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시제가 다른 게 나왔었단 말이야. 문법이 중요한. 그러한 시절에는 절대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냥 동사, 나란히. 즉, 시제가 거의 다 같은 경우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arriving을 그대로 쓰면 되더라. 그 얘기죠. 어렵지 않죠? 접속사 제거. 주어 같으니까 제거. ing. 이렇게. 해석해볼까요? 우리의 기차는 떠났습니다. 부산을 8시에. 그 다음에 도착하면서. 이상찮아. 그러니까, 그리고 도착했다. 서울에 12시에. 자, T번 하나만 더 해봅니다. 자, T번 같은 경우는 부사절이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그냥. 자, 접속사. as. 제거. 이렇게. 뒤에 나오는 he하고, 이때 나오는 he가 어때요? 같으니까 제거. 그 다음에 시제를 봐봐. 이게 과거단 말이야, 과거. 그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과거단 말이야. 이리가 있으니까. 그럼 동사의 원형이 ing. 근데 대부분이야, 이 학생들이, 이 무식한 놈의 학생들이 이 doing으로 간단 말이야. 이때 두더지는 여러분, 문장에서 일반 동사를 부정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사가 아니단 말이야. 뭐야? 이 no가 동사야. 요건 그냥 시제만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의 원형이 ing는 이렇게 noing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원래의 문장이 여러분 부정문이었잖아. 일반 동사를 부정할 때는 우리가 뭐야? 두더지를 쓴다고 그랬잖아. 근데 뭐야? 이건 ing잖아. ing. ing를 부정할 때는 여러분 앞에다 낯을 써. 투부정사나 ing를 부정할 때는 앞에다 낯을 쓴다고. 그럼 알지 못해서 그 정답을 그는 남아 있었다. 조용히. remain 다음에 형용사 그러면 멍한 상태로 있었다. 그는 입을 닫힌 상태로 조용히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니까. 어떤 학생? 해석이 안 되는 학생. 그 다음에 주절을 찾으라니까. 애들이 생각 없이 부사절을 찾으라니까. 부사절을 못 찾아요. 그런 학생은 어떤 학생? 해석에 익숙하지 않는 학생들이 못 찾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3 교과서에서 시험에 나온 건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에 이거 딱 하나만 나와요. 이거 하나. 이렇게. 아까 말했던 주어가 달라서 써지는 독립분사구문이 가끔 나오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분사구문에. 뭐야? 능동과 수동 이겁니다. 봐봐요,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찾냐면, 자, 이렇게 봐봐요. ed를 쓸까요? 그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쓸까요? ing를 쓸까요? 그다음에 콤마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주어, 그다음에 이렇게 동사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우선 일반적으로 콤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뭐예요? 이러면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뭐는 안 되겠다. hunt라는 동사는 죽어도 안 되겠다. 왜? 영어에서는 동사가 두개 나오면 안 되니까. 동사가 두개 나오려면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it 쓸까요? ing 쓸까요? 찍어요, 찍어. 뒤에 뭐요? 뒤에 이렇게 뭐가 나왔다.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가 나왔다. 뭐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가 나왔다. 이렇게 뒤에 전명구가 나와 있으면 pp를 쓰면 돼. 그리고 뭐야? 이렇게 명사가 나와 있으면 ing를 쓰면 돼요. 한번더 볼까요? 자, 여기 지금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나왔잖아. 두개다 전명구. 그럼 전명구 나왔으면 답이 뭐다고 이렇게?
asked,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 다음에 뒤에 policeman이라는 뭐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어. 그럼 뭘로 이렇게? ing를 이렇게 쓰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토익이나 토플,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형태를 뗍니다. 근데 중학교는 약간 달라요. 중학교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다시요. 자, 일반적으로 두 개를 알면 돼요. 일단 찍으라. 그러면 전면구가 나오면 뭘 적어야 된다? 이렇게. PP를 적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 모르겠으면 두 번째 개념은 역시 정확한 답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 해석을 알아야 돼. 해석. 영어의 기본이 뭐예요? 해석이다니까요. 해석.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기본적으로 이때 in은 여러분 수동의 느낌이에요. 이건 사냥당해서야. 사냥당해서. 누가? 뒤에 나오는 주어가. 그 다음에 hunting 뭐예요? 사냥해서야. 이건 사냥돼서. 사냥해서. 근데 뒤에 나오는 주어. 이 rhinoceros는 코뿔소야. 이 rhino는 사냥을 할 수도 있고 사냥을 당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두개다 되는데요. 그때는 뭘로 보는 거야? 이제 전면구가 있잖아. 이게 전면구가 있으니까 뭐야? 헌티드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2번으로 넘어올게요. 야, 에스크는 안 된다고 왜? 영어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미 하나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동사가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니를 쓸까요? ing를 쓸까요? 봐봐. 질문 받아서 뭐 이건 질문을 해서야. 근데 봐봐. 내가 질문 받아서 나는 대답했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내가 질문해서 나는 대답했다. 말이 돼안 돼? 말이야 반기야. 말이 반기야.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ed가 나오면 뒤에 전면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asked를 쓰면 돼. 해서 질문 받아서 나의 교수야. 나는 답했습니다. 큰 변화가 발생했다고. 자, 이 3번 같은 경우가 고등학교에서는 안 나오는데 중학교 과정에서 나온다니까요. 봐봐요. 여러분 이거 걷다야 걷다. 여기 주어. 그 다음에 이게 동사. 이렇게 run across 만나다. 그럼 여기 동사가 있단 말이야. 동사 쓰면 안 되겠죠. 왜? 동사가 두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ed를 쓸까요? ing를 쓸까요? 이때 여러분 또 완전 불안정을 알아야 돼. 이 걷다. 걷다. 이 왕래 발작 동사죠? 여러분 왕래 발작 동사. 오다 가다, 출발하다, 도착하다. 이 왕래 발작 동사는 을룰이 필요하지 않아요. 을룰이 필요하지 않는 동사는 ed를 쓸 수가 없어. 수동태가 불가야. ed를 쓸 수가 없다니까. 한번 더요. 을룰. 자, 오다.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온다. 오다. 가다. 룩. 보인다. 어피어. 보인다. 걷다. 을룰을 못 붙인다니까? 그 을룰 붙인다, 못 붙인다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 불완전을 참조하시고. 자, 이건 봐봐요. 걸어서야, 걸어서. 왕래 발작 동사는 무조건 ing다니까? 을룰을 붙일 수가 없는 동사는 무조건 ing. 어머, 뒤에 전면구 나왔어요. 무조건 ing를 적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야, 봐볼까요? 자, 이건 걷게 대서고, 이건 걸어서야. 그럼 봐봐. 이 주어야. 내가 걷게 돼서, 내가 걸어서야. 어머, 선생님, 둘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둘다 말이 되면 무조건 ing. 둘다 되면 무조건 ing. 그 다음, 걷다는 뒤에 을르를 못 붙여. 을르를 붙일 수가 없는 것을 자동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을르를 붙일 수가 없는 동사는 무조건 ing 해서, 걸어서 그 강을 따라. 나는 만났다. 나의 친구를. 자, 4번 갑니다. 자. 뒤에 나오는 도둑이 있단 말이야. 이건 봐서야. 이건 보여줘서야. 그러면 도둑이 봤을까? 도둑이 보여줬을까? 이런 뜻이야. 도둑은 볼 수도 있고, 보여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뒤에 뭐가 있어? 명사가 있어. 명사가 있으면 뭘 적어야 된다고? ing. 해석합니다. 봐서. 그 경찰관은. 그 도둑은 내 앞에 있는 도망갔다. 자, arrive는 도착하다. 왕래발작동사. 왕래발작동사는 무조건 뭘 써야 된다? 이렇게 ing를 적어야 된다. 이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을를 붙일 수가 없는 것은요. 해석합니다. 도착해서 그 사무실에 그는 전화했다. 그의 아들에게. 여러분, 분사구문의 기본은 여러분 해석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뭘 하냐면 여러분 분사구문을 부사 절로 고치는 방법을 할 거예요. 이게 서술형에서 나온단 말이야. 중학교 시험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분사구문을 부사 절로 고치는 방법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기본은 해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